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 과연 이번 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남은 미중 무역협상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분석한다. 네, 오늘 주식시장의 핫 이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들려왔는데요. 그에 대한 세부 내용,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정사명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 전에 사실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이 보도한 바대로 중국과 1단계 무역협의 사인을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또 갑자기 왜 이 시점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네. 뭐 여러분들이 뜬금없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네. 2주 남았죠, 올해가? 네. 올해 2주 남았는데 이 무역협정, 무역협상이 시작된 거는 21개월 전에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 만에 갑자기 한 2주 남기고 연말을 2주 남기고 이제 사인을 하겠다 하고 1차 협상이 끝났다고 했는데 네. 그 원인을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내적인 요인도 있고 대외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나프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무역 협정, 자유무역 협정인데 나프타를 네. 트럼프가 파기했어요. 네. 미국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다 해가지고 파기하고 그 후에 내세운 게 USMCA라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협상을 다시 하자 네. 해가지고 그거를 내세우고 협상을 했는데 그 USMCA, 그러니까 나프타 2.0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협상에 대한 미국 국회의 비준이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고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멕시코에서는 벌써 비준이 끝났고 네.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국회가 비준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묘하게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제 갑자기 미국이 이제 그 감시 무역 감시관을 멕시코에 파견하겠다 하는 뭐 그런 게 담겨 있다 그래가지고 멕시코 측 정부 인사들이 미국으로 갑자기 파견돼서 네. 다시 협상 재협상을 하자 뭐 그렇게 나오고도 있고 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대외적인 요건인 것 같고 대내적으로도 제일 민감한 게 지금 미국 CNN이니 뭐 유세인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탄핵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미국 하원에서는 탄핵이 가결될 것 같다 그러고 있고 그 하원은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가능성이 크고 상원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이런 거를 희석시켜야 되는 명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초부터 2월 3일 날 네. 민주당의 이제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이 뜨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월 3일 날 이제 첫 코커스가 아이오와주라는 데서 열리는데 네. 그 아이오와주가 어떤 주냐면 미국에서 농산물이 가장 많이 나는 주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주리 해가지고 중부권 벨트에서 농산물 그 수확이 굉장히 많은 주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표가 많았던 데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네. 민주당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러한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선물을 안겨줄 때 네.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뭐 산타 랠리 그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발표하는 게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극적 효과를 내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방안이지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번에 관세가 유예됐습니다. 그 네. 유예되는 조건으로 중국이 농산물을 사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32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더 수입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탈하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무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 320억 달러보다 더 100억 달러가 많은 420억 네. 달러를 미국 측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네. 결과는 향후 2년 동안 320억 달러 그러니까 매년 160억 달러씩 더 농산물 수입을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농산물 미국이 수출을 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240억 달러씩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평균 160억 달러를 더하면 연평균 이제 400억 달러씩 미국 수출을 네. 중국은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됐고 이게 이제 미국 측이 얻어낸 뭐 선물이라고 하면은 미국이 내준 거는 뭐냐?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12월 15일부터 1,590억 달러에 대한 미국 상품, 아니,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15%를 네.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이거를 철회하기로 맞습니다. 네, 철회하기로 했고 기존에 부과하던
그 1,100억 달러,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부과하던 그 1,100억 달러 상품에 대한 15% 관세도 절반가량으로 반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문제는 제일 큰 무기, 제일 큰 무기 그거 두 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2,500억 달러에 부과하는 그 25%의 관세는 아직 들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미국.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500억 달러 가장 큰 규모에 부과되고 있는 25%의 관세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은 없었는지 중국 측도 동의를 하였나요? 중국 측도 지금은 네. 미국 측하고 그러니까 말이 약간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른데 미국 측에서는 아주 강하게 클리어하게 합의가 됐다 하는 입장이고 클리어하게요. 예, 네. 중국 측에서는 그 숫자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치 얘기는 잘 안 하고 있고 네. 잘 돼가고 있다 합의가 될 거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내년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에 이제 그 양측의 당국자들이 만나가지고 사인을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 전도 아니고 사인 하기도 전에 미국 측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거를 흘리고 있는 입장인데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 2,500억 달러 관세 문제를 미국은 지렛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2차 협상까지 끌고 가겠다 하는 입장이고. 중국 쪽에서는 뭐 탐탁지 않죠. 그거를 주고받는 입장에서 탐탁지 않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나온 결과만 보고 봤을 때 원장님은 지금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승기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라이트하이저라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승리한 거다. 트럼프보다도 어쩌면 그 사람 그 대표가 네, 그 대표가 연세가 많은 분인데 네. 무역 전문 그 변호사 출신이에요. 연세가 지금 72살. 뭐 많으시네요. 아주 많아요. 아주 네네. 많은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 협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었고 그분이 이거를 주도했다 해가지고 그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중국 쪽에서는 트럼프 이후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는 중국 쪽 당국자들이 있는데 네. 그 분위기도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 2위, 3위를 하고 있는 그 버니 샌더슨이 그 엘리자베스 워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도 더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네. 관세, 무역 관세를 지금 더 부과를 하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입장에서도 트럼프 이후를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제거가 그렇네요.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바뀐다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1단계 넘어서 2단계도 한번 전망을 해보죠. 2단계에서 우선 미국 측이 꺼낼 카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측 카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500억 달러의 25% 관세 이거를 뭐 반으로 깎아주냐 배제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끝까지 아마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네 가지 미국이 구조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당국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게 일단 그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또 강제적인 기술 이전 문제 또한 또 환율 문제 또한 또 금융시장을 개방하라 하는 문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요구, 이 요구에 대한 그 결과, 그 협상의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숫자적으로 드러난 관세 문제보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원하고 있는 더 큰 요구 조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강력한 뭐 드라이브를 걸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에 맞서는 중국 측의 카드도 있을 텐데요. 중국 측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적은가요? 예, 미국에 비해서 처음부터 예상은 했었는데 경제 규모로 보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 무역 그 상품의 규모로 보나 중국 측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1차 협상에서도 미국이 판정승을 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앞으로 미중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먼저 앞서서 전망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전해주시죠. 끝을 전망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르고요. 지금 내년에 향후 펼쳐질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국내외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단 크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따질 때 가장 큰 요인이 미중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는데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제거되고 있다. 협상 1단계, 2단계를 통해 가지고 제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준비한 카드를 이렇게 보면은 2차 협상의 플랜 A, 플랜 B, 플랜 C 해 가지고 네. 챕터 1, 2, 3 해 가지고 이렇게 분야별로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불확실성이 점점 제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는 그 국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하방 리스크 측면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해 가면서 하방 리스크 쪽이 아니라 그동안 중국이 해왔던 역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엔진 역할을 다시 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증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좀 금융 쪽으로 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21개월 만에 1단계 합의가 나온 만큼 불확실성은 조금 거쳤다라고 판단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